볼이 정말 똑바로 가는데요. 그래서 일체감이 드는 스윙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원하는 구질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는 장갑을 한번 빼보고 안 좋은 예도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안 좋은 예 같은 경우에는 셋업을 취한 상태에서 백스윙 올라갈 때도 머리라든가 겨드랑이가, 왼쪽 겨드랑이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서 레벨이 올라가게 되고요. 다운스윙 내려올 때도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서 내려오게 되면은 나아가서 임팩트 순간에 페이스가 오픈이 된다거나, 혹은 또 떨어지는 순간 오른손도 같이 덮어버리게 되면은 페이스가 닫히면서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안 좋은 스윙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드레스 잡고 백스윙과 다운스윙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오히려 왼 겨드랑이가 붙지 않고 떨어지면서 스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임팩트 순간에도 겨드랑이가 떨어지는 느낌이었고요. 임팩트 이후에 계속해서 떨어지는 느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자세를 치킨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붙어있지 않고 떨어뜨리면서 스윙을 했더니 페이스 각도가 확실히 열리면서 오른쪽으로 갔어요. 그럼 제가 오늘 강조드렸던 부분을 뒤에 있는 스크린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강조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이 어드레스의 머리 위치를 임팩트 순간까지 유지시켜 주어야만 일정한 스윙, 그리고 축도 고정시키면서 페이스 각도도 스퀘어를 만들고 본인이 원하는 구질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 머리 위치에 대해서 꼭 확인하시고 연습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체감이 드는 스윙을 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왼쪽 겨드랑이에다가 장갑을 끼고 연습을 하시는 건데요. 자, 지금 왼쪽 겨드랑이에다가 지금 장갑을 끼고 백스윙 올라가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임팩트 이후 겨드랑이에 지금 장갑이 계속 꽂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임팩트 이후에 샤프트 이 각도가 지면과 평행할 때까지는 장갑이 떨어뜨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니쉬가 될 때는 팔로우스루 이후에 피니쉬 동작에서는 당연히 장갑을 지면에다 떨어뜨려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잡고 있다가 몸을 돌리고 왼 겨드랑이를 떨어뜨리는 동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떨어뜨리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골퍼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구질, 와이파이 구질, 오른쪽 왼쪽 다 가는 이런 일관성 없는 구질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일체감이 드는 스윙은 나아가서 일관된 스윙까지, 일관된 구질까지 만들 수가 있으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머리 위치 고정, 그리고 왼쪽 겨드랑이에 장갑을 끼고 연습을 하신다면 여러분도 더 좋은 구질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